인삼 수인장만 치즈를 알림 양만. 맞힌 분은 옆에 앞에 있는 인삼 인형을 들고 정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뛰어가서. 아, 뛰어가서. 선물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안심 지식 세트. 안심이래. 인삼. 아, 책이야, 책. 야,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오른쪽 세 가지 느낌 딱 온다. 어, 나 위쪽 인삼주, 인삼주. 난 오른쪽 인삼주 괜찮아. 아, 인삼주 될 거예요. 막걸리, 막걸리도 있고 난 괜찮아. 난 별로. 오케이. 좋아. 근데 MC님. 자. 저희 이름은 알고 계세요, 근데. 아, 이름 알고 있지. 제 이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제 이름 뭐였어? 이름 한번 외쳐주세요. 아, 다시 적어야 하는데 이거. 아, 다시 적어야 하는데 이거. 윤정이 언니 하나밖에 몰라. 제 이름 까먹으셨어요? 저 추성훈입니다, 추성훈. 저 김태희요. 추성훈? 네, 추성훈입니다. 네, 김태희 나라. 저쪽은 추성훈. 나라. 추성훈, 추성훈, 김태희. 오케이. 그래, 그렇게 가자. 오늘은 좋게. 추성훈입니다. 어. 추성훈.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아. 자, 객관적이고 보기 다섯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인삼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홍삼. 2번 태극삼, 3번 고삼, 4번 백삼, 5번 수삼. 잠깐만, 2번 못 들었어요. 2번 뭐였죠? 2번 태극삼이에요. 아! 들어도 모르겠네, 이거. 태극삼? 아버님, 제가 들었습니다. 고삼. 고삼. 야, 땡이래, 놔! 땡이었어요! 아, 야, MC 말이야, 나! 인형을 들어서 맞추려고 그러는데 왜 땡을 해? 땡! 정신 건강에 최고로 좋아. 왜? 오빠도 어차피 땡이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거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어, 나 잘 못 이거 다 윤정원이 거야. 결정된 거야? 가만있어 봐. 어머니! 네.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안 돼요. 거기 안 되지? 안 돼, 안 돼요. 태극삼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 안 돼요. 아, 정답! 네. 아, 번호까지 맞춰야 되는 거지? 그다음 우리가 사! 하나, 둘, 셋, 넷. 정답 2번 고삼! 아야! 아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야! 아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 2번은 태극삼이었잖아요. 3번이 고삼이잖아요. 아, 그렇지 맞다, 3번 고삼. 아, 이거 내 아버지 고 맞다고 하시면 어떡해. 야, MC 마음이야! 안 해. 우리 다 윤정원이 선물이야. 아, 그러니까요. 다시 갈까? 다시 갈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어, 거기서 아주 제일 좋은 거로 골라요. 아니,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 응?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강한 명품 인삼이지. 아, 명품 인삼. 이거 참아준 거. 아버님 행동. 예. 아니, 아버님 몸이랑. 아버님 이거 가지 가래. 이제 진짜 봐주기. 오케이, 어머니. 안 맞은다. 진짜. 그렇게 안 뵀습니다.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그런 거. 자, 공정하게. 자, 여러분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객관적이고 보기는 다섯 가지 문제입니다. 아니, 주관식으로 가시죠. 네, 주관식으로. 네. 객관식입니다. 문제가 객관식. 말 안 들어주셔. 자, 인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을 골라주세요. 안 좋은 것도 있어? 자, 번호 나갑니다. 1번 닭고기, 2번 우유, 3번 사과, 4번 녹차, 5번 꿀. 정답! 4번 녹차. 아, 맞을 것 같아. 아. 녹차. 맞아. 맞다, 이거 맞다. 정답인가 보다. 이거 맞다.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개운치 않으신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개운치 않으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맞춰서 죄송합니다. 아니, 맞췄어. 일단 맞췄어. 네? 추성호 씨가 맞췄어. 추성호 씨 맞다. 사랑아, 사랑아. 선물 다 간다, 사랑아. 아니 근데 정답 맞출 때 너무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성훈 씨 뭐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하나 꺼내주세요. 그럼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아, 네. 자, 이게 이제 여기 책도 있는데 이거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깨지고 이건 깨져서 술은 깨진다고 안 된다. 어, 이거는 깨져서 제가 부심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치. 김치요? 인삼김치. 인삼김치요? 어, 알겠습니다. 이건 깨져서 안 되는 거죠? 아, 그 깨져서.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인삼이랑 전 주랑 세트로 해서 언니 거야. 김치가 있습니다. 나 이 김치 좋아. 예.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래. 어, 주관식 좋아. 2015년 관세청 조사 결과 어? 현재 한국 인삼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1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위가 나이지리아, 어? 2위는 홍콩, 어머나. 2위는 홍콩, 어머나. 3위는 미국. 어머. 현재 한국 인삼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1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위가 나이지리아. 2위는 홍콩. 어머나. 2위는 홍콩. 어머나. 3위는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하나예요? 아,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객관식인데요? 주관식이야 이게. 이게 주관식.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게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정답! 왜? 뭔데? 미국! 몇 번이요? 미국. 미국. 땡. 어, 되게 아쉬워하시네.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나이지리아 이 두 번이 뭐였죠? 그냥 나이지리아 전에 홍콩. 홍콩. 와. 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버님 일단,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선물을 골래. 아버님 일단,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선물을 골래. 아 가지가네. 아, 가지가네. 역시 볼 줄 알아. 누가 돼요? 인정 언니 거 아니에요? 가져가도 돼. 인정 언니는 많이 가져갔으니까. 야, 이것도 장식해놔야지, 집에. 우리 애 졸업하는 날 따야지. 지금 현재 이거 다 가져갔어, 하나씩. 네. 전체. 근데 왜 홍콩인지는 알 수 없을까요?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게 이제... 경기도 여주에서 인삼 도둑 두 명이 잡혔는데요. 한 1,300 줬다. 오! 우와! 대박! 이야. 아, 어떻게? 루이는 확실히 루이 14세죠. 아니야, 절대 아니다. 루이 14세. 오! 와! 우와! 아. 자, 그러면 우리 저 윤정 씨가 꼴찌네. 네. 이거 정말 안 되는데 갖고 싶은 선물 세트가 있으면은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찬스 좋다. 먼저 갖고 싶은 선물 세트를 먼저 나 그럼 술이지. 부르시고 전화 연결을 시작해 주세요. 어디서 전화 오세요? 다산 콜센터에 빨리 해보세요. 120번에다가. 아니.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갖고 싶은 저 거. 이거 술이요, 인삼주. 이거랑 막걸리 갖고 가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왜? 아, 전화하면 주는 빨리 거예요? 빨리 누구한테 해봐요! 어디다가 하면 해보래 편지라도 어디서 전화 어디다 해요? 어디다 하면 돼요? 대신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전화 연결을 해. 지금 녹화 중인데?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아버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받으면 저 기회가 넘어갑니다. 오케이! 아, 지금 녹화 중이란 말이야! 오케이. 아, 녹화 중인데. 일단 인삼주를 걸고. 그래요. 네. 저희 둘이 맞추면 동현 씨랑 저랑 맞추면 저거랑 계속 올 수 있죠. 바쁘시잖아요, 도경아 씨 요즘 얼마나 스케줄? 어머, 어? 어, 받았다. 얼마나 스케줄? 어머, 어? 어, 받았다. 이거 무슨 일이야? 자기야. 어? 지금 녹화 중이지. 미안해. 잠깐만. 문제 주세요. 문제요. 아버지 문제요. 전화 연결이 됐어요. 지금 바빠요. 문제. 내가 지금 인삼에 대한 퀴즈를 맞추고 있는데 한번 듣고 맞춰봐. 뭐? 그냥 맞춰. 장윤영 씨는 2016년 강화 인삼 축제 초대 가수로 출연을 했는데요. 당신이 장윤정 씨가 무대에서 한 돌발 행동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기야,
내가 2016년 강화 인삼 축제 노래하러 와서 무대에서 돌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뭘까? 어? 그래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힌트. 복이 없어. 복이 없어? 힌트. 힌트 있어요. 생리 현상입니다. 생리 현상? 생리 현상을 실수할 리가 없는데. 난 알 것 같아. 자기 내 앞에서도 안 하는데. 휴지 한 장만. 제가 지금 콧물이 너무 나가지고 한 번만 딱 그냥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서 계신 깜짝이야. 나 자주 너. 그 힌트 주면 안 되잖아. 배우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지. 아, 그냥 드릴게요. 자기야. 빨리 맞춰봐. 아니 지금 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걸 맞추셔야 장윤서 씨가 좋아하는 인삼주랑 인삼 막걸리를 타실 수가 있어요. 아 그 방송에서 술 좀 그만 좀 주세요. 아니, 집에 술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뭘 또 자기야. 아, 조용 조용 그만. 10 9 9 8 아 9 어 나 감 8 뭐? 헛 헛구역질. 아 이거 이게 아이 아! 정답이 뭐였죠, 아버님? 아, 콧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주를 닦았어요. 고생했어. 결국에 술 좀 그만 갖고 오라는 얘기만 듣고 저희는, 예. 아. 박사님이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자, 그럼 아버님, 제가 많이 맞추면 인삼 건강세트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밤 인삼 주러 가자! 아, 시끄러워. 아, 나 이거 뺏기겠네. 아, 무기 센스가 없어. 저 해보고 저도 한번 그 힌트. 자, 그럼 다음 문제. 저도 전화해가지고 할 테니까 맞춰주시면 상품을 저는 다 이걸 쳐다봐. 인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 뭐죠 이거? 화장품. 워시? 워시. 화장품 세트. 화장품. 아, 또 아는 생각하네. 네, 저 화장품 가겠습니다. 이야, 아는 생각하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 왜 있어? 아, 여보. 방송인 거 알아요? 방송인 거 아시죠? 아, 얘기해놨구나. 아,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원래 이렇게 받으신다고요? 원래 이렇게 받아요, 원래. 네. 장난쳐요, 예. 송, 지금 요거 우리 다 지금 요거 인삼 요거 뭐 촬영하고 있는데. 아버님, 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동현 씨가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을 해서 화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자, 김동현 씨가 KBS의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죠.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거 안 하면 맞나? 네. 평생 살면서 우승할 일이 잘 없거든요. 저도 기억합니다. 딱 한 번이었던 거. 퀴즈 프로가 있었나? 뭐. 아니, 몰라요? 현현, 현현. 10, 13자. 13자. 10. 이 정도면 모르는 거다. 9, 5, 4, 3, 2. 아이, 진짜. 우리 말겨루잖아. 뭐? 거기서 우승을 했다고? 우리 말겨루기에서? 이름을 걸다. 이름을 걸다. 오늘의 우승자는 김동현 씨 정답입니다.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 아세요? 서울대 출신에 뭐 넌센스였어요? 국문학 박사 저 박사님하고 넌센스였어요? 아, 진짜 그날? 리얼로 문제 거의 다 끝나는데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내가 이제 전화할게. 아 고생하셨어요. 아 힘들어진다. 아니요. 아 너무 잘하셔. 아, 마블이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최고 최고. 와 다르긴 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흥미진진한 퀴즈쇼였어.